국내외 인플루언서들이 써서 유명해진 위고비. 얼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고비 청소년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화제였는데요. 청소년에게 위고비를 투약했을 때 문제는 없을지, 무얼 조심해야 하는지 등을 스브스 뉴스가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위고비가 비만을 치료하는 원리를 알아보죠. 비만은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죠. 비만을 치료해? 이게 병이야? 싶지만 의사들은 비만이 질병이라고 강조합니다. 비만이 왜 질병이냐면 호르몬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거고, 식욕과 관련된 그런 주춤신경계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비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질병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GLP-1은 인슐린을 조절해 혈당을 낮춰주거나 식욕을 억제해줍니다. 근데 이 호르몬의 유지시간은 약 2분 남짓. 위고비에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GLP-1의 작용 과정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췌장에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혈당을 낮춰주고요, 위장에선 소화 과정 자체를 느리게 만들고, 뇌로 하여금 포만감도 지속시키죠. 호르몬 자체를 주입한 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르몬 자체는 아니에요. 이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약물을 주입을 하는 거고, 이게 호르몬 자체는 아닙니다. 네. 음식과 약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신과 약제는 아니고요, 대사를 좋아지게 하는 약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당뇨 등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만지수 BMI가 27 이상인 성인 환자의 경우 위고비를 투여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위고비 처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왜 지금까지 청소년 처방을 안 했던 걸까요? 식약처에 물어보니 최초 허가 신청 당시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투여에 대한 허가 신청이 없었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 관련된 근거자료 제출로 청소년 심사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즉,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허가 신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위고비 부작용은 구역이나 구토, 변비 혹은 설사, 췌장염 등 위장 쪽 문제입니다. 청소년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일반적으로 성인 연구에서 나타났던 부작용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계에 보고된 청소년 위고비 임상 사례에 한계가 있어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해서 청소년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승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구가 된 게 없고, 연구 자체에 아시아인 종이 3명 정도밖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인 대상으로 이런 안전성이나 임상 연구가 조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식약처는 특정 약물에 대한 청소년 투약 허가 검토 시 청소년이 성장, 발육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는지 안정성이나 독성 이슈 등을 면밀하게 본다고 답했죠. 위고비의 청소년 처방이 가능해졌을 때 어떻게 오남용을 예방할지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의학적인 목적으로 정상 체중이거나 단순한 과체중의 단계에서도 약 처방을 바라거나, 사춘기인 청소년들에게 이 약으로 살을 빼야 한다는 어떤 메시지가 조금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한 처방 기준, 보호자 교육을 또 잘 하는 것이랑 오남용 방지를 위한 어떤 정책들, 그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과체중이나 비만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는 건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BMI 27 미만에서는 지금 효과나 그런 안전성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된 게 없어서 체중 감량 효과가 BMI가 높은 분들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부작용이나 이런 위험성은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권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위고비가 기본적으로 요요라는 한계가 있어 이 점을 고려한 체계적인 치료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위고비는 기존 비만 치료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끊음은 요요라는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 환자들 입을 그대로 빌리면 입이 막 터지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목표 체중에 도달하고 나면 투약 간격을 좀 넓히거나 감량된 체중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약물 치료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위급이 청소년 처방 관련해 언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냐는 질문에 식약처는 현행법상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 어렵다며 안전성, 유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위급이 청소년 처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